그거는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희소성 높은 토지냐, 그렇지 않은 토지냐로 만약에 양분한다고 하면은 희소성이 적은 토지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 양이. 좋은 길목에 접한 그 토지보다 맹지 면적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신도시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수용되는 땅들을 보면은 안 좋은 땅들이 훨씬 많아요. 희소성이 낮은 토지가 많은데. 그런 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정평가 받아서 이렇게 잘 팔면은 수용이 되면은 현금화를 하는 거니까 잘 현금화가 안 되는 땅인데도 그게 현금화가 잘 되는 거니까 대박이라고 할수 있죠. 진짜 안 팔리는 땅을 이렇게 또 면적이 만약에 또 크면은 또 많이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박이 난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냥 강제 수용 굳이 안 들어가도 그냥 나름대로 개발해가지고 높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토지라면은 수용이 돼도 그건 대박이라고 할수 없고 오히려 좀 염가에 뺏기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희소성이 낮은 농경지들, 그러니까 맹지 이런 것들은 되게 별 문제가 안될 거예요. 뭐 내가 굳이 내 토지의 장점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안 해도 사실 평가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개별 공시지가를 보면은 그 도로에 접한 그 농지하고 맹지인 농지하고 개별 공시지가 격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기껏해야 두 배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희소성이 있는 농지, 희소성이 좀 낮은 농지, 양분해서 보면은 희소성이 낮은 농경지들은 공시지가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려는 그런 경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가격을 잘 받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단지 그냥 좀잘좀 해주세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내 땅이 정말 도로에 접하고 있고 주변 경관이 뛰어나서 희소성이 높은 그런 농경지라면은 예를 들어서 내 농경지를 잘 개발해서 카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농경지도 있거든요. 그런 농경지가 강제 수용되는 것은 아까운 일이기 때문에 내 토지의 장점을 잘 조사를 하고 이걸 정리해가지고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문서로 제출할 필요가 있어요. 공시지가 수준을 보면은 뭐 1.5배 내지 2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되지만 사실은 내 땅은 뒤에 있는 맹지보다 몇 배의 가치가 있다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자료를 담당 평가사에게 제출한다면 아마 잘 살펴보고 자료 제출 안한 때에 비해서 훨씬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렇다고 할수 있죠. 맹지가 개발 계획이 만약에 없는데 맹지를 팔려는 사람은 싼 값에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도시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정보를 내가 더잘 알고 있다면 맹지를 사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할수 있겠죠. 네.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제 단독주택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단독주택지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빌라 짓기 좋은 땅하고 그렇지 않은 땅. 빌라 짓기 좋은 땅은 제 책에서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언급을 했는데요. 면적이 이제 60평에서 80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편리하게 확보가 될수 있는지 주차장법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남양집의 경우에 그 북향에 짓는 인접한 토지에 이제 일조권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너무 높게 지으면 안 되거든요. 용적률이 200%로 정해져 있다고 해도 뭐한 150%밖에 못 짓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아야 가치가 높은 땅이라고 할수 있겠죠. 빌라를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빌라 짓기 좋은 땅은 빌라 지으려고 하는 그 건설업자들이 달려들어서 높은 가격에 매수해 줄수 있죠. 근데 뭐한 40평짜리 그냥 평범한 그런 단독주택이라면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가격에 매매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땅이 그런 단독주택인데 빌라 짓기 좋은 땅이라면 그거를 잘 어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실제로 겪은 바에 의하면은 이 빌라 짓기 좋은 땅이나 그렇지 않은 단독주택 부지나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두지 않고 평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 땅이 빌라 짓기 좋은 땅이라면 그걸 담당 평가사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전자산 평가도 협의 보상 평가하고 좀 비슷하게 한번 잘못 나와 버리면은 이게 정말 고치기가 어렵고 또 당장 이의 신청해서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저기 한참 뒤에 가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전자산평가에서도 이게 평가받기 전에 특히 이런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이런 점을 유념하셔야 되고요. 빌라나 이제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굳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내 집은 아주 쓸만한 집이다. 이러한 걸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 구형 빌라라도 주차장이 잘 구비된 빌라랑 그렇지 않은 빌라랑은 좀 거래될 수 있는 수준이 차이가 많은데 사실 이게 대량 평가를 하다 보면 이제 연식이 비슷하면은 비슷하게 평가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되지 않도록 내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가 굳이 재개발 재건축 안 해도 쓸만한 주택이라는 거를 그거를 잘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미처 그 부동산의 좋은 점을 못 보고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어필을 하라는 말씀이죠. 정말 모든 걸 다 꼼꼼하게 보는 평가사라면 굳이 우리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 현실상 감정평가사들이 그 정해진 작업기간 내에 많은 부동산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필을 하지 않으면은 빠뜨리고 그렇게 잘못 평가할 가능성이 많게 되고 또 그걸 고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희소성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 중점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내 부동산은 희소성 적은 부동산과는 다르게 훨씬 높게 거래가 실제로 된다. 이러한 점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라면 어떤 자료라든 좋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밸류맵이나 뭐 디스코 이런 데서 실거래 가격 수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우리가 아는 평가사가 있다면은 그 희소성 없는 부동산이랑 내 부동산이랑 가격 격차율이 얼마나 되냐고 한번 자문을 한번 구해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내 부동산이 정말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한 가지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테리어를 정말 잘 해놓은 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부동산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또 매매도 굉장히 잘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좀 훨씬 높게 평가받아야 마땅한데 사실 대량 평가를 하다 보면은 이 집 뭐 인테리어 좋네? 이러면서 그냥 뭐 플러스 한 5% 해주고 플러스 10% 해주고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평가사들이 생각이거든요. 근데 사실 격차율이 그 5% 10%만이 아니고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다면 훨씬 더 많이 잘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잘 꾸며놓지 않은 집에 월세 수준 그리고 내가 잘 꾸며놓은 집이 있다면 그 집의 월세 수준의 격차율 네, 그런 것들을 좀 증명을 해서 내 부동산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어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